너도 날랐어? 난 신간통기 몇날 남았는데. 아, 남자답게 군대 한 번쯤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날라오면 신. 야, 잠깐 전화 좀 끊어봐봐. 뭘 왜야? 내 목숨 끊으려고. 페이스북에 질문 게시글 올라왔네? 공유해야지. 뭐야? 왜 광고 글로 수정돼 있어? Fuck you!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다고요? 내가 정말 재밌어서 공유한 게시글에 갑자기 축축빵빵한 누나들이 야한 옷을 입고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요즘 들어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으면 불법 사이트 홍보 게시글로 수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건 뭐 토토 광고를 처음부터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완전 눈뜨고 코베였죠. 이와 같이 페북에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 정말 매우 베리 많아졌어요. 합법 광고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 광고. 이런 수정충들도 있는 반면에 현금 이벤트충들도 있죠. 오늘 자정까지 게시물 좋아요 누르고 친구 태그하고 참여한 댓글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무려 100만원을 쏘겠습니다. 물론 팔로우는 하셔야 돼요. Fuck you.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있죠. 정의로운 척 하면서 어그로 끌고 대적을 판 성예분. 몇 시에 누구 게시물 올리겠습니다. 페북스타 누구누구 인성곤란 와드 받고 대기해라. 오늘은 형이 핫플 만들어주마. Fuck you. 정의로운 척 온갖 게시글로 적여 어그로 끌다가 결국 마지막에 계정 팔고 잠수. 사람들은 얘네가 정의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얘네 오로지 목적은 정의 그런 거 없이 돈밖에 없는 거죠. 돈이 벌리니까 몇 명의 인생을 적격글로 말아먹어도 죄책감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돈 안 벌리면 얘네도 할 이유가 없지. 설마 이 영상 올렸다고 적격 게시물 올리는 거 아니죠? 현금 이벤트 중 성예분충 그리고 수정층들까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토토, 성인 사이트 등의 불법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현금 이벤트 같은 것도 믿지 말고 성예분 같은 저격수 떠받들어주지 말고 그리고 광고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그럴 거야. 뭐 진짜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나한테 손해보는 거 없는데 그냥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라는 마음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일확천금을 땡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합법 광고로 욕하는 영상이 아닌 불법 사이트 광고로 욕하는 영상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런 영상 찍어도 속을 사람도 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라고요.